우리에게는 우리의 미래를 꿰뚫어 볼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 버나드 버루크의 명언으로 오늘 공개 특강을 시작합니다. 따지아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환영의 박수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시작하기 앞서서 매 분단별로 앉아 계신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그 인적 상황을 제가 조금씩 간략하게 여쭤봤고요. 중문과 전공자부터 또 비전공자 혹은 예전에 전공했다가 한 10여 년 동안 또 이렇게 그좀 거리를 두고 다른 분야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또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까지 다양한 동시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제가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오늘 이 특강은요, 방학 두달 만에 HSK 한 방에 끝내기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공부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전해드리겠지만 그 외에도 취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중문 자소서 작성법, 그리고 영어로 또 요즘은 토익 스피킹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토익 스피킹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모십니다. 우리 바니쌤 2부에서 모실 건데요. 끝까지 참석하셔서 또 바니쌤이 준비하신 선물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저의 돌발 퀴즈 열심히 응하셔서 또 저의 작은 선물도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특강은 2시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시간, 제가 바로 시험에 대한 경향과 앞으로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목표가 3급부터 6급까지 다양하세요. 그래서 다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근데 약간 우려되는 건 제가 연강의 달인이라는 것.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접한 책한 권에서 보니까 이제 강사가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제가 지금 10여 년 동안 숙제인데요. 시간을 꼭 칼같이 지켜라. 근데 오늘은 정말 칼같이 지키는 걸 한번 도전하고자 밤새 연습을 했거든요. 네, 어제 새벽 4시까지, 오늘 새벽 4시까지 계속 연습을 했는데 잘 될지 아무튼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안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함께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1부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HSK 시험 유형을 소개하고 2011년 진단 분석을 해드리고 또 2012년에 대한 전망 및 영역별 학습 요령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밖에 기업체에서 중국어를 반영하는 현황도 살짝 눈여겨봄으로써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시거나 혹은 아직은 취업과는 거리가 멀다 혹은 이미 취업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또 사람 이름 모르잖아요. 나중에 또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정보도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방학 두달 동안의 학습 계획도 함께 짜볼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또 거리가 멀어서 집에서 인강으로 혹은 독학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법도 다양하게 안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2부는 중문 자소서 그리고 바니 강사님의 특별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일부러 시험에 대한 유형을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중국어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 동시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어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에 HSK를 입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나는 입문자다. 중국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3개월 공부하게 되면 약 200자 정도 마스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0자에서 많으면 뭐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500자까지도 가능하신데 그럴 경우에 HSK 2급에서 3급. 2급에서 3급. 자, 3급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량이 약 300단어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300단어에서 한 600단어 정도인데 합격하고자 한다면 한 500단어 정도는 아셔야 되고요. 2급에서는 300단어. 네, 그래서 대략 한 3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2, 3급 정도 도전 수준. 그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3급에서 4급 정도. 1년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4급에서 5급.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갭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 3급에서 4급, 4급에서 5급이냐면 개인차가 있어서 나는 중국어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어도 공부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 뭐 취업 준비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오를 못하니까 준비 기간이 좀더 많이 걸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만 다 집중할 수 있다면 기간이 짧아지겠죠? 자, 대략 중국어 공부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중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5급 도전하시는 게 적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난 5급이 좀 두렵다. 5급은 어휘량이 2,500개거든요. 네, 제가 건너뛰어 버렸네요. 4급은 1,250개. 3급은 약 600개. 네, 이렇게 해서 개수가 내려갑니다. 따라서 5급을 도전하고자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1년에서 2년, 중국에서는 어학연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그런 급수가 5급이고요. 합격은 그런데 고득점을 못 판다. 그러면 좀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6급은 대략 중문과 한 3, 4학년 정도. 그리고 HSK 5급 자격을 이미 취득한 상태에서 도전하시는 게 적합한데요. 그럼 이 자리에는 중국에서 공부한 기간이 길어요. 한 5년 정도 공부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5급 보지 않고 6급 바로 올라가는 방향도 괜찮죠. 대신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봐서 내 실력이 6급을 도전해도 될 만한가 측정한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HSK 시험 유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자료들은 모두 저와 문정아 중국어 연구소 연구진들이 열심히 공을 들여서 만든 자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5급에 대한 정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5급은 듣기, 독해, 쓰기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듣기 영역은 1, 2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분은 두 사람의 대화 20문제, 2부분은 장문 대화나 혹은 장문 문장으로 25문제, 총 45문항을 약 30분 동안에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속도는 중간 정도 속도라고 볼수 있어요. 답안 작성 시간이 별도로 5분 주어지고요. 독해 영역은 1, 2, 3부분 가운데 1부분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나 문장 찾기. 과거 QHSK, 2009년도 이전에 있었던 시험에서는 이 유형이 없어요. 이 유형은 종합이라는 파트에서 다뤘었는데 신의 체스케에서는 이렇게 독해 1부분에서 다루고 있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요거 잠시 후에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독해 2부분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답안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지문 길이가 대략 3줄에서 4줄 정도예요. 10문제 나오고 3부분은 장문 독해, 구 HSK에서도 있었던 유형이고요. 각 지문당 문제 수는 3개에서 4개 정도 됩니다. 총 45문항을 45분 동안에 풀고 답안 마킹까지 맞춰야 되죠. 시간이 빠듯해요. 다음, 쓰기. 쓰기는 1, 2부분을 나뉘는데 1부분은 어휘 조합. 어순을 재배열하는 형태의 8문제, 이 부분은 어휘 및 그림 보고 80자 단문 쓰기 두 문제가 나오는데 99번과 100번이 바로 이것이죠. 99번 문제 어려워요. 그 다음에 100번 문제는 난이도 중 정도 되고요. 총 40분 동안에 10문제를 풀게 됩니다. 300점 만점에서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누군가에게 나 5급 합격했습니다. 증서를 내밀기에는 180점 점수는 좀 부끄러워요. 그래도 한 200, 30, 40점대는 받아야, 평균 80점 정도 때는 받아야, 그래도, 좀 공부 좀 했구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5급이었고, 이제 6급. HSK 6급은 토익으로 따지자면 대략 8, 900점대라고 볼수 있어요. 6급도 6급 나름입니다. 조금 전 5급에서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말씀드렸죠. 근데 6급도 마찬가지예요.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딱 합격만 했다. 그러면 토익으로 따지자면 약한 800점 초반대? 이제 240점대. 이 정도 받아야 그래도 900점대 정도 들었다. 토익에 900점대 정도 올랐다라고 볼수 있고요. 980점대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토익도. 시험 여러 번 봐야 되죠. 한두 번 만에 바로 990점 받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달인이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토익처럼. HSK도 마찬가지다. 고득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로 두세 차례 이상은 도전한다. 자, 6급에 대한 소개에 자세히 들어갑니다. 6급은 듣기 1, 2, 3부분 나뉘어요. 1부분은 단문 듣기, 2부분은 인터뷰, 긴 취재 내용, 3부분은 긴 서술문이에요. 여기에서 1부분의 내용은 좀 쉬어요. 네.
좀 쉽고 이 부분은 난이도 중에서 중상이고 3부분은 난이도 중 정도 됩니다. 50문항 35분 동안에 풀게 되고 답안 작성 시간 약 5분, 아 약이 아니고 딱 5분. 그 다음에 독해 영역으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여러분, HSK는 독해 영역이 관건이에요. 과거 시험에서는 독해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 HSK 2010년도 이후 좀 조금 있다가 제가 변화 추이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독해가 변수예요. 어? 선생님, 저 연습할 때는 독해 제일 잘했는데 시험 성적은 엉망이에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독해는 1, 2, 3, 4부분으로 나뉘는데 1부분은 어법적으로 틀린 문장 찾기. 이거 찾아도 왜 이게 답인지 모르고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2부분, 단문, 빈칸에 맞는 단어 찾기 형태인데 5급에도 이게 있었죠. 5급에는 독해 1부분에 이게 있었죠. 근데 6급에서는 좀 더 어려운 어휘 조합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독해 이 부분의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3부분 장문 독해입니다. 네, 빈칸에 알맞은 문장 찾기. 4부분 장문 독해. 긴 지문 읽고서 답 고르기. 쓰기는 1000자짜리 장문 읽고 400자로 요약 정리하는 건데 과거에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도 됐지만 신의 CSK 시험은 글자 그대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을 외워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죠. 자, 300점 만점, 180점 이상이면 합격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이 정도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다. 차별화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이